주행 중이던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끼어듭니다. 그런데 어? 차량 앞을 막아서나 싶더니 뭐예요? 급하게 멈춰선 뒤 오토바이에서 내린 운전자. 왜 남자는 왜 창문을 두드리는 걸까요? 도로의 제보자에서 알아봤습니다. 가십니다. 업무를 위해 이동 중이던 제보자. 그런데 직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도로를 줄이지 않고 그냥 들어오더라고요. 방향지시등도 안 켠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듭니다. 제 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저 쳐다보면서 이제 소리를 치시는 게 들리길래 이제 잠깐 창문을 열어서 한마디를 했죠. 그렇게 서로 한 마디씩 주고 받은 상황인 거죠. 이후 제보자의 차량을 쫓기 시작하는 오토바이. 아유, 뭘 또 쫓아옵니까? 갑자기 멈춰서 내리는 운전자에 제보자는 대응하지 않고 주행을 이어가는데요. 그랬는데 또다시 쫓아오는 오토바이. 그리고 차량을 가로막는데요. 뿐만 아니라 나갔어요. 안 내리더라도 문제가 생길 일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제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과속까지 하며 추격해 오는데요. 아하. 쫓고 가로막고 내리고 무려 7번에 걸쳐 제보자의 진로를 방해한 오토바이 운전자. 아, 바쁜데 왜 이렇게? 10분에 걸친 오토바이의 추격전. 결국 경찰 지구대 앞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.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히려 제보자에게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. 아하. 경찰분들한테 그분은 제가 위협을 했다라고 그러고 본인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막 받으려는 듯이 막 차를 들이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술이 엇갈린 상황.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로 방해 처벌이 가능할까요? 될 것 같은데요. 오토바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됩니다.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세우기 위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급정지하는 행위는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, 특수협박죄에 해당됩니다.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. 작은 양보와 배려의 선행으로 더욱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갑시다.